그분이 왔어, 그분. 와. 와, 장난 아닌데? 무서워. 절벽이야. 자, 아담한 네, 곳에 나왔습니다. 포인트가 거의 경사 직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좌대를 잘 깔았고 네, 안전하게 깔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고요. 고기들이 멀리서 논다. 라이징은 많이 하네. 자, 이곳이 살치가 아주 많다는 정보를 들어서 오늘은 포테이토만 가지고 낚시를 할 거고요. 밥을 좀 많이 개겠습니다. 대립 400에 소립 400. 물은 한 700에서 720 정도. 자, 오늘은 그냥 포테이토만 가지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살치와 잠붕어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보셨던 어떤 그런 방법으로. 민기야, 18자 갈 거야? 16.5. 자, 15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징 좋아. 자리는 일로 낭진기 잘한 것 같은데 고기가 나오려나. 아, 날씨가 뜨겁네요 이제. 아, 다음 주 되면 여기저기 다 산란 터지고 난리 나겠네. 저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하겠습니다. 수심이 거의 뭐 메다? 네, 겨우 1m 나올 정도라서 목줄도 좀 짧게 하고. 수심이 낮은 곳은 항상 이 원줄을 잘 잠그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원줄이 떠버리면은 대류에 또 흩날리고 뭐 저거 하고 움직이고 막 하기 때문에. 찌가 조용하면 잉어라매. 아직 살치는 집어가 안 됐어. 입질했다고? 어? 살치 입질인데? 찔끔 하는데 찔끔? 아, 살치 들어왔네. 와, 이게 안 달려? 이게 안 달린다고? 아, 포테이토인데? 와, 15척. 왜 안 달리지? 입질이 한 메디가 그냥. 아, 이거 살치, 이 살치가 이렇게 입질한다고? 오! 뭐야, 붕어다! 붕어야! 팅했어, 팅! 비늘 걸었어, 비늘. 근데 비늘이 작은데? 뭐야. 밥을 잘 먹지를 못하는데 달리지가 않아. 야, 좀만 있어봐. 다 글로 갈 거야 이제. 와, 빠졌다. 하하. 한 번을 더 끼러 가야 되겠다.
있어 있는데. 자, 붕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서 입질을 하지 않네요. 네, 층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팅해가지고 글로 다 갔다. 그리고 밥의 사이즈도 물성도 맞춰줘야 됩니다. 히트. 자, 한 바늘 닿게 했다가 윗바늘이 뜨면서 입질이 딱 들어오네요. 역시. 아유, 좋습니다. 아우, 역시 한 바늘 닿기. 어우, 사이즈 좋아. 어? 아, 다 와가지고 앞에서 빠지냐. 정읍이야. 한 30, 한 2, 3 되는데? 자, 나 한 마리. 한 마리 인정. 아우, 고기 많이 들어왔다, 야. 아우. 호호. 자, 지금 붕어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바닥에서 입질을 하지 않네요. 수심이 얕은데도. 자, 계속 헛방이 나죠. 단차 5cm 주던 거를 10cm로 늘리고 살짝 띄워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판단하죠. 일단 단차를 늘리고. 먹성이 좋은 편이 아니야. 단차를 10cm로 늘리고요. 바닥에서 한 5cm 띄우고요. 띄워서 한번 해보자. 목줄을 20까지 줄여야 되나? 자, 목줄을 30에 35 주던 거를 25에 35로 바꿉니다. 자, 요렇게 이 순간에 어떤 붕어의 움직임, 지금 붕어가 잔뜩 들어와 있는데 먹질 않고 살짝 떠 있는 상황. 자, 바닥에는 입을 대지 않는 상황. 자, 이때 제가 단차를 10cm를 주고 바닥에서 한 5cm 정도 살짝 띄워서 하는 낚시.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지금 건드림이 다 붕어입니다. 네, 위층에부터 아래층까지 붕어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살치는 저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자, 찌가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저건 붕어거든요. 아, 히트. 자, 이렇게 채비를 맞춰주고 단차를 맞춰주고 층을 맞춰줬더니 계속 안 달리던, 후킹이 안 되던 붕어가 후킹이 돼버리네요. 아, 이게 바로 매력 아닙니까? 32. 많이 떠 있어. 거의 표층. 이게 찌가 내려갈 때부터 보면 위에서 이렇게 붕어가 많아서 툭툭 받쳐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많았고, 자, 지금도 수심이 1m밖에 안 되는데 그 1m 안에서, 그러니까 뭐 한 70cm 요 정도에서 지금 붕어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많이. 아, 히트. 기다렸다가 명확하게 먹는 거. 그러니까 밥도 작고 물성이 좋아야 되고 층도 맞아야 되고. 와, 얘네 봐라. 힘 좋네. 어우. 자, 단차가 좁으면 입질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디테일이 필요한, 네, 그런 낚시였습니다. 아, 재밌네요. 야야야. 땜붕어냐, 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씨알 좋아. 야, 겁내 커. 오! 아, 자동 방생. 35 넘어.
딱 지금 낚시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붕어가 집어가 돼서 거의 1시간가량 네, 뜨문뜨문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붕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많이 떠있다고 해서 많이 띄우잖아요. 먹질 않습니다. 바닥에서 정확히 5cm 내외. 아 신기하죠. 자 지금도 자 지금 건드림 다 붕어예요. 살치는 저렇게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히트. 오. 야 왔다 그분 왔다 그분 그분이 왔어 그분. 와 무슨 힘을. 자 제가 저렇게 낮춰서 랜딩하는 이유는 옆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 와 떡이네. 와 무슨 힘을 이렇게 쓰냐. 와 야. 야 안 나온다. 야 왜 몸 쓰레냐 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붕어가 먹는 층이 표층에서 한 80cm 정도 요 라인에서 먹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씨 안 뜬다 물 위로. 와 정읍인데? 와 정읍인데 이렇게 힘을 쓰... 야 4자야 4자. 아우 팔 아파 씨. 어우 어? 야 대떡 나왔다 대떡. 겁내 크다. 어우 사이즈 봐. 우와 이거 얼마쯤 될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39 얼마 안 되네. 아우 바람이 아 바람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리고 바람이 터지면서 대류가 흐르면서 붕어들이 싹 빠져버립니다. 네. 아 그런 거 잡으면 뭐 사실 낚시 더 안 해도 짧은 시간이네요. 짧은 시간. 아 먹어야 말이지. 그래서 안 먹던 바닥에 다시 두 바늘을 댑니다. 너무 대류가 심해서. 아 수명 다. 히트. 야, 암쥐가 사라지네. 민규야, 고기 나온다. 어, 좀 짧다. 잘 생겼네, 고기가. 어우, 야, 한 번 더 보고. 와, 사이즈. 우메 진짜 대박입니다. 와, 미친 사이즈. 와, 장난 아니네. 오 너무 좋다. 돌려보내주겠습니다.